안녕하세요. 우와킹맨입니다. 오늘은 와이프와 함께 목살을 구워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. 목살은 약간 좀 두꺼운데 굽다가 자르는 걸로 할게요. 저희 구독자가 벌써 200명이 되었습니다. 정민이와 와이프와 저 이렇게 세 가족의 재밌는 일상 이야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 벌써 200명이나 돼 주시다니.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와이프는 고기가 굽는 사이에 냉면을 만들려고 해요. 원래는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밖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정민이가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 조금 밖에서 먹는 게 망설여져가지고 그냥 집에서 구워 먹는 걸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. 고기가 두꺼워가지고 정말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. 이 고기를 오랜만에 이렇게 스테이크용 고기를 먹게 됐는데 이제 와이프가 고기를 골랐어요. 와이프가 고기 하나는 진짜 정말 잘 굽니다. 고기가 어느 정도 좀 겉에가 익어가지고 잘라보겠습니다. 비비 먹을래? 물 먹을래? 나눠 먹어.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고기를 자르면 대충 어떻게 맛이 나올지 감이 오거든. 그런데 이거 지금 오빠가 딱 자르는데 완전 녹을 것 같은데, 고기가. 그 정도 좀 탔네. 와이프가 만든 이건 비빔냉면이고, 이건 와이프가 만든 물냉면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고기와, 와! 냉면을, 와이프가 직접 만든 냉면을 고기에 이렇게 맛있게 싸 먹겠습니다. 와, 이거 죽인다. 진짜 죽인다. 와, 이번에 고기 대박이다. 밖에 안 나가도 되겠다. 와, 너무 맛있겠는데?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구워 먹어? 집에서? 나가서 구울 때도 있고. 또 숯불에다가? 여보, 먹어, 먹어. 먹자. 와, 맛있는? 먹고 있으니까 패티 보고. 와. 나 고기 한점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어요. 이건 와이프가 만든 비빔면에다가 고기를 싸서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. 지금까지 오빠가 먹어본 목살 중에서 제일 맛있어. 진짜 부드럽네. 입에서 녹은 것 같아. 와, 진짜 맛있다, 이거. 맛있어. 이번엔 생마늘에 고기에
냉면을 싼 다음에 깻잎? 깻잎 잡아줘. 몇 배 먹고 싶은데 여기 부추도 있다. 진짜 맛있어. 찾아 먹을래? 최고야, 최고. 오빠는 제로콜라. 이번에 코카콜라에서 제로슈가 레몬 맛이 새로 나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있어. 먹어봐. 아, 이거 맛있네. 갈아 만든 배 사이다. 이것도 맛있네요. 그래도 여보가 만든 비빔면에 고기 싸먹는 게 제일 맛있어. 와. 맛있어. 행복해. 역시 모든 요리에 가장 기본이자 생명이 재료가 좋으면은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오빠 봤을 땐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. 오늘 이렇게 베이스 음식이 차려진 게 고깃집보다 더 맛있어. 진짜 너무 맛있네. 이번에 와이프가 삶은 계란, 그 다음에 고기, 그 다음에 비빔면, 그 다음에 깻잎 잡아줘. 정민이도 먹고 싶어? 난 마늘. 숯 불로 구우니까 맛있나? 아니, 불펜도 다시 맛있지. 프라이팬이나 고기 굽는 그릇에다가 구운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지. 불맛이 나고 탄맛이 나니까. 이번에는 고기에 남 마늘, 남여보가 만든 냉면, 그 다음에 마늘 좀 짜놨지. 이렇게 해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요걸 거 먹어. 오늘 와이프가 맛있는 목살을 사와가지고 정말 너무 맛있는 고기를 먹었습니다. 와이프에게도 고맙고, 그 다음 저희 채널을 200명씩이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